뉴질랜드의 지하철 공사 시티레일 링크 이 공사에 대한 공개 투어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 현장을 찾았습니다. 인구 500만의 뉴질랜드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도시 오클랜드에서 진행 중인 시티레일 링크 이 지하철 공사는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8일에는 아오테아 스테이션 건설에 대해 설명을 듣는 공개 투어가 있었습니다. 아오테아 스테이션은 시티레일 링크 공사가 마무리된 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역입니다. 이날 공개 투어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아오테아 광장 인근의 모조 카페 앞에서 낮 12시에 출발했고 약 20명의 시민들이 오후 1시까지 1시간 정도 참여했습니다. 인터넷으로 미리 참가 신청한 시민들은 프로젝트 직원의 안내에 따라 건설 현장을 멀리서 지켜보며 설명을 들었습니다. 시티레일 링크 지하철 공사는 뉴질랜드 최대의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로 오클랜드 시내 중심에서 최대 42m 아래까지 연결되는 총 길이 3.45km의 지하 터널 철도입니다. 44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로 진행되는 이 공사로 새롭게 생기는 지하철역은 아오테아와 카랑가 하페역입니다. 기존의 기차 네트워크 종점역이었던 브리토마트역은 관통역으로 전환됩니다. 마운트 이든역은 새로운 시티레일 링크와 기존의 서브라인 사이에 인터체인지 역할을 하기 위해 4개의 플랫폼으로 재건될 예정입니다. 2018년부터 시작된 이 공사는 2024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뉴질랜드의 시티레일 링크 공개 투어 현장에서 제외 동포 기자 노영래입니다.